치매 치료에 국내 한의학계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전기침으로 치매 전 단계인 가벼운 인지장애를 치료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규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를 유발시킨 실험지가 와이미로 안에서 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전기침을 놓은 실험지는 정상지와 같이 새로운 길을 찾아다닙니다. 가벼운 인지 장애로 떨어졌던 공간 인지 능력이 전기침 자극으로 향상된 것입니다. 쥐의 습성상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는데 경도인지 장애 동물 같은 경우에는 갔던 길을 반복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침 자극을 주게 되면 정상지와 같은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연구 결과 전기침 자극은 신경세포 생존과 관련된 단백질 발현을 75% 증가시키고 뇌의 글루코스 대사량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기침 자극을 준 실험지는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기억력을 주관하는 해마의 신경세포 손상이 30% 이상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전기침 자극이 경도인지 장애 개선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치매 치료에 새길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경제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한의 치료 기술이 치매 질환에 대해서 훌륭한 치료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모레큘러 바이올로지 12월에 게재됐습니다. TJB 연구양입니다.